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.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양의 문이다.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온 주님이 아니시고 그 담을 타고 들어오는 그 절도나 강도는 양을 해친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말고 그 담을 타고 올라 넘어오는 자는 누구냐 하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들을 의미합니다.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선한 일로 가게 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어요. 그러나 그 양심은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이 양심, 양심을 주로 다룹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라는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길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래서 12장 24절 25절로 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하늘의 미랄이다. 하늘의 미랄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늘의 미랄. 예수님은 죽음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책이거든요. 이 모금서가 두 가지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본인을 하늘의 미랄, 씨라는 거죠. 씨. 하늘의 미랄. 하늘의 미랄이다. 그래서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, 그렇죠? 썩어서 열매,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죠?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십니다. 이 성경에서 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는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맺는 많은 열매, 다시 말해서 첫 열매,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.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. 첫 열매란 것은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첫 열매와 동급이다. 질이 똑같다. 이런 말씀이십니다.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첫 열매고 너희들은 뒤따라오는 열매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습니다.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?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죠?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. 다시 태어난다. 거듭난다. 다시 태어난다. 다시 태어난다.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말하자면 구원이죠.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곤란합니다. 인간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충하거나 변경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건 자유주의신 신학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종교 지도자로 또는 무슨 뭐 권세를 부리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?